맛있다. 한약 냄새 많이 나요. 몸에 좋다잖아. 우이씨. 그런데 이거 먹으면 머리털이 나를까?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갔다며. 안 나. 안녕하십니까. 몸보양식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가족들과 초복날 많이들 드시는 삼계탕집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어머님이 기력이 떨어지신다고 하셔서 보통 삼계탕집이 아닌 정말 몸에 좋은 약재를 사용한다는 한방 삼계탕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여러 곳을 검색해본 바로는 이곳의 사장님이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기도 한다는 내용도 보게 되었는데요. 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만한 식당이라고 하네요. 이곳의 위치는 서울숲역과 성수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추천은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저희가 방문한 날은 토요일이라 뚝도시장 근처에 유료주차장을 겨우 찾아서 이용했습니다. 골목길이 너무 좁아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처에 오시면 농협은행 뚝섬 지점이 보이는데요. 농협 주차장 골목으로 30m 들어오시면 바로 목적지인 산약초백숙이 보입니다. 이곳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규칙을 안 지키면 입장 불가예요. 자, 실내는 어떤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네요. 입식 테이블은 없고 전부 8개의 좌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저희는 예약할 때 백숙으로 한 마리 반 주문을 해뒀고요. 닭도리탕도 주문하려 했는데 주말은 안 된답니다. 약초 효능에 관한 설명서도 벽에 붙어있지만 음식에 대한 설명은 사장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네. 들으세요. 네네. 인삼, 네. 약콩, 네. 총각, 네. 이나리, 보리순, 돼지감자로 풀을 써가지고 찹쌀하고 양파하고 청양고추를 갈아서 새우도 갈아서 갈치젓 한 곱부에다가 그리고 들어가는 감미료들도 세밀히 알려주시는데요. 알룰로스 10분의 1은 무화과랑 포도에서만 당분인데 당분이 몸에 안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설탕이 70% 정도의 당도를 가지고 있고요. 천연은 아닙니다. 체내 흡수가 안 되기에 다이어트 식단에 사용되기도 한다네요. 소고기 전문가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주십니다. 이걸 그냥 먹어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응. 꿀같은데? 스테비아도 한번 맛보라고 권해주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단맛을 내는 설탕 대체 조미료인데 체내 흡수가 안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리할 때 양조절과 가격이 비싸서 인기가 없는 조미료이기도 하죠. 그만큼 요리의 고소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좋은 반찬은 싸가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싸가지. 사용하시는 소금도 남달랐는데요. 아무도 혀 안대서 언니만 혜택을 줄게. 싸지? 엄마가 알 거야. 감자가 안 물러. 그게 소금이구나. 네. 와. 설명은 다르셨는데. 백숙에 들어가 있는 건 노루궁뎅이와 버섯 종류, 약초 육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초는 직접 캐오시고 들어가는 약재료도 비싸다고 합니다. 술인데 담근 건데 이거를 약초래. 이렇게요? 예. 관련된 야관문. 물이야? 야관문 술. 약이 되는 술이니 가족들과 한잔 해줘야죠. 이곳의 찬들은 대부분 약초의 향이 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먹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듯하고요. 한약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기본 찬 두세 가지 정도는 철마다 달라지는 구성입니다. 백숙은 손질해 주시면서 사장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요. 꽃버섯이에요. 모기가 아니고. 꽃버섯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버섯을 재배하고 삼촌은 내가 몇 년 안 하니까 네. 빨리빨리 와서 먹게 돼. 여기가 3년. 재개발 들어가. 아, 재개발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야. 아. 그렇다면 이전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이전 안 해요. 어, 그만할 거예요. 나 저기 장사, 음식 장사만 34년 했어. 무릎이 아파서 안 돼, 어깨가. 아. 잠잘 때 불난다니까, 어깨에서. 아이고. 예, 노루궁뎅이는 자연산이에요. 이게 우리 아저씨가 10만이 지부장이잖아. 네. 경매로 못 나가는 게, 그러니까 작품이 안 되는 게 일로 와. 예쁘지 않은 거. 그래도 그
영양소나 맛은 똑같아. 예, 유황은 오리만 먹였었어요. 독이 있어서 유황이 노란 거. 근데 요즘엔 식이 유황을 15일부터 먹일대요. 하림에서 들어오거든. 이게 닭이에요. 다음엔 오리 시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사실은 닭이 더 남아. 닭은 13,000원? 이런 대목 때는 평소에는 15,000원 남고 오리는 10,000원밖에 안 남거든. 오리는 소고기에 가까워. 아, 닭보다는 오리가 더 낫다고 하네요. 또 닭백숙은 깻잎과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요. 머루하고 보리가루 막장으로 담근 거예요. 이게 막장이요. 여기 레시피는 다 처음 먹어보는 레시피예요. 맛있어요? 우리 아저씨는 싫어해. 초날매 음식 같다. 초날매. 어디에 가도 맛볼 수 없는 장들 소스예요. 백숙집을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반찬에서까지 약을 먹는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이곳이 최초일 듯합니다. 네. 손님들이 자꾸 나보고 무슨 뜻인지 뭔데 손데렐라, 침데렐라. 침데레, 침데레. 우파라고 구워 먹는 파예요. 일반 파의 6배예요, 가격이. 시중에 마트에는 없죠. 마트에서는 안 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실제로 찾아보니 구워먹는 파 종류가 따로 있더라고요. 조금 더 파의 단맛이 강하고 씹히는 식감도 달랐습니다. 여기요, 동파 좀 더 주세요. 벌써 먹고 없어요. 반찬 리필은 알아서 해주시네요. 보통 반찬은 소개를 안 하는데 이곳의 반찬은 그냥 예상하시는 맛과 틀립니다. 그 호두, 네. 6가지 견과류가 들은 거야. 까나리도 백령도에서 공수해온 것이라고 하네요. 사장님, 요리 연구가로 책을 내셔도 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안 그래도 저기 강의 나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아. 여기 오면 손님들한테 다 가르쳐줘. 네. 근데 부작용이 있더라고. 왜요? 이 맛이 안 난다고 수술해달라고 가지고 와. 사람 귀찮더라고. 이거는 무슨 소금이에요? 소금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실 줄이야. 손질한 백숙은 직접 정성스레 한 그릇씩 떠주시는데요. 이러한 사장님에게도 컴플레인은 많다고 합니다. 알프가 통통 튀는 사람 있잖아. 왜요? 왜요? 뭐 이러고 5명이서 한 마리 시킨 다음 안 주니까. 그러면 안 받아버리거든. 아니 나한테 협박하는 사람 많아. 인터넷에 올린다고 장사 못하게 그래서 빨리 오리라고 그래서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통맹이야. 예약을 할 때 몇 명이라고 얘기하면 인원수에 맞게 양을 정해주시거든요. 저희는 4명이라고 미리 얘기했더니 2마리는 많을 것 같고 한 마리 반 정도가 딱 맞을 것 같다고 양을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매너는 상대성이라는 것. 오늘의 메인인 닭백숙인데요. 과연 맛은? 한약탕을 먹는 듯한 느낌. 특히 버섯의 식감이 좋았습니다. 10년 더 살 것 같은데. 창과 백숙의 밸런스가 잘 맞았고요. 맛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식의 느낌이 강한 맛이었고요. 이게 다 맛있다고 드시는 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두세 테이블은 맛없다고 못 먹는 분이 호불호가 있습니다. 창에 붙어있는 건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면서 하나씩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취객분들이 오셔서 뭐 성적인 농담이나 터치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저렇게 약초 담은 술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술도 훔쳐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만들어주시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밥이 또 특이합니다. 밥을 말지 말고 한번 먹어보라면 떠주시는데 밥물을 야관문으로 맞추셨다니 오늘 잠은 다 잔 듯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음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듯한데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보면 그 집 음식을 찾아내 맛을. 근데 내가 진짜 간단한 음식인데 못 찾은 음식이 있어. 뭔데요? 충북김밥에 아, 그 오징어 무친 거하고 깍두기는 얼추 찾았는데 오징어 무침이 안 돼. 어디 충북김밥? 영동. 영동 거요? 예. 이런 열정이야말로 지금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숙의 하이라이트 죽인데요. 이것도 역시 손님의 손에 거치지 않고 하나씩 케어해 주십니다. 이곳의 모든 음식들은 입이 짧은 소고기 전문가와 가족들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으며 사장님 마인드가 좀 예민하신 편이라 까다롭게 음식을 만드시고 실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성격이시더라고요. 내가 뜯다가 냄새 나잖아. 비린내 같은 거 나면 내가 잠깐만 죄송해요 기다리실래요 갈래요 물어봤다가 가서 시크대요. 그러니까 아... 어찌됐든 클리어.
좌식 테이블에 불편한 점과 주차장에 스트레스가 있고 어린 친구들이 먹기에도 약간 부담스러우나 어르신을 모시고 기력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방문 추천드립니다. 한방백숙 한 마리 반을 시켜서 딱 10만 원이 나왔네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땀도 좋아야 되고. 주차장을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왜? 어마무시한 게 있거든. 어떻게 들어갔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봐봐. 야, 근데 주차장이 있네. 떠야돼, 주차 시간. 미치겠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아, 거기 붙여놓는 거야. 그쵸. 그거 넣으면 돼요. 아니, 어디, 이거 열어? 어, 열어가지고. 사람들 돈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CCTV 지금 찍고 계신단 말이야, 저기에서. 흔들어줘야 돼? 세 장. 어, 자, 인증. 네, 넣었어요. 네, 됐습니다. 아, 내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가지고 몰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몰래 주차 안 돼요.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